안녕하세요. 그래요, 석수입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이제 재밌는 얘기들, 일상생활에서 효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여기에 대한 얘기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효소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 효소가 이런 일들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하나를 외우는 거, 물론 이 이름들을 아는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는, 아, 효소가 이런 일들을 할수 있구나. 아, 이런 일까지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효소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그죠? 결국 듣다 보면 다 알라는 얘기죠, 그쵸? 네.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를, 예,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이 다음 단원에서 이제 세포호흡과 광합성을 할 텐데, 산화환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산화환원을 하는 효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냥 이름 그대로 산화환원을 하는 효소는 산화환원 효소라고 부릅니다. 뭐 수소를 뗐다 붙였다, 산소를 뗐다 붙였다, 이렇게. 수소가 붙으면 뭡니까? 수소가 붙으면 어떤 물질에, 네, 어떤 물, 아이고. 어떤 물질에 여기에 수소가 붙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이렇게 됐다. 자, 그러면 이 동그라미 물질은 수소를 받았으니까 뭐된 겁니까? 환원된 거죠. 환원. 이게 환원이 되려면, 그죠? 뭔가는 산화가 돼야 됩니다. 자세한 얘기는 뒷부분 가서 할게요. 그러니까 산화환원 효소는 전자를 주고받거나 수소를 주고받거나, 수소를 뗐다 붙였다 하거나, 혹은 산소를 뗐다 붙였다 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와 같은 효소를 산화환원 효소라고 합니다. 됐죠? 산화환원에 관여하는 효소. 자, 두 번째. 작용기를 여기서 떼서 이쪽에 붙이는 효소. 그죠? 이쪽에 있는 작용기를 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요 작용기를 동그라미 옆에 붙어 있던 걸 세모한테 이렇게 붙여주는. 이쪽에 떼서 이쪽에 붙이는 거. 이게 전이죠. 전이 요소라고 부르고, 가수분해는 이게 더할 가짜의 물 숫자야. 물을 더해서 분해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대는 물을 빼서 합쳐지는 거죠. 물을 빼서 합쳐진다? 탈수 축합.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요 가수분해에 관련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소화효소들이 다 가수분해 효소들입니다. 보시면, 그래서 여기서 동그라미하고 세모 요게 두개 붙어 있었는데, 물을 더해서 동그라미와 세모를 나눠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가수분해 효소다. 됐죠? 자, 부가 제거 효소. 요거는 뭐냐면 작용기를 떼서 딴 데다 붙이면 전이 효소. 그냥 떼어내거나 붙이면 부가 제거 효소. 그죠? 부가하거나 제거하거나. 되겠죠? 여기서 그냥 이것만 떨어뜨려내는 겁니다. 요런 일 많이 일어납니다.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배우게 될 것들에 요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자세한 얘기는 거기가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 이게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일을 하는 효소를 부가 제거 효소라고 부르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을, 구조식은 똑같은데 요 모양을 바꿔가지고 성질이 다른 물질로 바꿔주는 거. 예를 들어서 포도당과 과당은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포도당과 과장의 분자 구조식은 동일합니다. 분자 구조가 동일한데 요거를 모양을 바꿔서 다른 성질로 만들어주는 거, 즉 이성질체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성질화 효소예요. 네, 포도당을 과당으로 바꿔주는 것 같은 거. 그다음에 연결 효소는 말 그대로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 둘을 연결시켜 주는 건데, 보시면 화학 에너지는 요 결합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없는 결합을 만들어주려면 에너지를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ATP가 잘 활용되니까 여기는 ATP를 쓴 거예요. ATP만 활용되는 게 아니고 ATP가 잘 활용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다른 에너지원을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ATP를 얘기를 한 거예요. 에너지를 써서, 에너지를 쓰면 여기 ATP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얘네 둘이 붙는 결합이 일어난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것도 잘 쓰기는 쓰는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요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요렇게. 그러면 인산기가 떨어져 나왔는데 요게 뭐냐면 인오르가닉입니다. 이게 탄소에 붙어 있으면 유기물인데 탄소에서 떨어져 나왔잖아요. 여기가 탄소 공격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을 때는 유기물이야. 근데 여기서 떨어져 나오면 이거는 탄소 공격이 없으니까 무기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무기물 표시를 해준 겁니다. 무기인산. 그죠? 무기인산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효소의 종류는 이렇게 6가지가 있다. 산화환원, 뭔가 옮겨주는 전이효소, 물을 집어넣어서 분해해주는 가수분해효소, 떼내거나 붙여주는 부가제거효소, 그 다음에 이성지체를 만들어주는 이성질화효소, 에너지를 써서 둘을 연결시켜주는 연결효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효소를 활용하는 어떤 다양한 예들은 뭐가 있을까?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뭐니뭐니 해도 설명할 땐 먹는 게 최고죠, 그쵸? 자, 여기 보면 돼지고기 우리가 이제 벌써 또 밤에 영상을 찍으니까 돼지고기 하니까 그 수육. 수육이 생각나네요. 네. 수육 먹을 때 새우젓이 같이 오잖아요? 그게 간을 맞추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또 깊은 의미가 있어요. 새우젓 안에 이 단백질 분해효소가 들어있습니다. 새우젓을 만들 때 이게 끓여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우젓 안에 들어있는 그 효소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망가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요거 고기를 같이 먹으면 새우젓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분해효소가 같이 들어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고기 먹을 때 소화제를 같이 먹는 뭐 그와 같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 분해효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새우젓이랑 같이 먹으면 좋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뭐 담겨 있는 겁니다. 맛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거 보시면 네 식혜는 제가 요 다음 장에서 특별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집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제 설명 듣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화장품 안에도 여러 가지 효소들이 들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피부 각질을 먹는 세균의 효소가 들어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에스티로더 갈색병 들어보셨습니까? 에스티로더 그 갈색병 그 비싼 거 거기에 이제 각질 먹는 어떤 세균의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있고 그 다음에 세제 여러분들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빨래하는 이유가 이런데 이제 시커매지잖아요. 목 주변 이런데 시커매지잖아요. 때가 정체가 뭘까요? 먼지가 날라와서 여기 붙어갖고 시커매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 대부분은 여러분들 피부의 각질입니다. 여러분들 피부의 각질이 여기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옷에 달라붙는데 그걸 여러분 체온 37도, 38도 되는 다리미로 계속 누르고 있는 거야. 여기에. 이해되죠? 여기서 각질이 나오는데 이게 따뜻한 다리미로 여기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옷 섬유 안에 박히게 되고 점착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주면 되는데 그걸 없앨 때 효과가 좋은 게 이런 분해 효소들입니다. 그죠? 분해 효소들을 넣어서 온도만 잘 맞춰주면 정말 깨끗하게 분해가 됩니다. 효소 세제 한번 써보시면 효과 좋습니다. 다만 끓는 물에 효소 세제를 넣는다? 이거 바보 같은 일이죠. 왜냐면 효소가 가니까요. 후라이 되니까. 안 됩니다. 변성돼서. 그래서 온도는 40도를 넘기지 않는 온도에서. 그럼 온도가 너무 차갑다. 그러면 효소가 또 온도가 너무 낮으니까 반응속도가 떨어지죠. 요거는 체온 정도의 온도에서 빨래를 담궈만 주면 굉장히 분해가 잘 됩니다. 우리 생체에 있는 효소들이 반응이 아주 어마어마하거든요. 요런 것들이 다 효소를 사용하는 예입니다. 식혜 한번 자세히 볼까요? 제가 그 집에서 종종 해 먹습니다. 식혜를. 그래서 식혜 그 레시피, 그 식혜 티백이 있어요. 식혜 티백에 붙어 있는 그 레시피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티백이 있어요. 이게 식혜 쉽게 만들기 티백이 있습니다. 그 티백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차처럼 티백이 들어있는데,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있냐면, 엿기름이라는 게 들어있습니다. 엿기름. 엿기름. 이거 뭐 어떤 동네에서는 질근가루,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보리싹을 갈아 놓은 가루입니다. 뭐 허구만한 것 중에 또 보리를 갈았대. 그것도 그냥 보리도 아니고 보리싹을. 자,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또뭘 알고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보리가 그 국물이잖아요. 그 국물이 녹말 안에 보리가 이제 녹말로 양분을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저장 상태일 때, 즉 보리 그냥 상태일 때는 이게 그냥 저장만 되고 해성화가 안 됐어요. 근데 보리가 싹틀 때, 싹이 틀라 그러면 아직 광합성에서 에너지를 얻기 전이니까 뭔가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저장해 놨던 양분을 써야 돼요. 그래서 보리가 싹틀 때는 이 저장되어 있는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활성화돼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리가 싹난 걸 그대로 말려가지고 갈아 놓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 녹말을 분해하는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엿기름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뜬금포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죠. 아밀레이스 하면 어디에 들어있다고 우리가 강박처럼 배웁니까? 침. 그러면 선생님, 이거 제가 먹을 수만 있다면 침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침이 끝장나죠, 그렇죠? 하지만 뭐 드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보세요. 엄청 쉬워요. 여기 보면 밥이 뭡니까? 녹말을 넣어주는 거야. 즉 기질을 넣어주는 겁니다. 밥을 넣고 예, 물 넣어주고 물 넣어주면 반응이 좀더 자리랍니다. 온도도 좀더잘 맞춰질 수 있고, 그다음에 엿기름 티백,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아밀레이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를 한 거냐면, 네, 녹말 물에다가 아밀레이스를 넣어준 겁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보온해둬야 됩니다. 보온이면 40도 언저리. 이거를 취사를 누른다. 그러면은 그냥 끓임밥 되는 겁니다. 예. 그 아밀레이스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 변성돼 버리니까 그냥 보온해. 그럼 보온에 안 두면요? 그럼 너무 오래 걸리죠. 이게 되는데. 예. 그래서 보온에 두고 요 정도 시간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이 보시면 밥알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밥알이 이렇게 밑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하나에만 제대로 그려볼게요. 밥알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요 밥알이 녹말이 꽉차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 온도에서 요 아밀레이스가 요 밥알을 녹말을 아밀레이스가 뭐로 바꾸냐면 녹말을 엿당으로 바꿔줍니다. 그렇죠? 엿당으로 글씨가 얘가 그래서 녹말이 자꾸 사라지는 거야. 그럼 밥알이 녹말 덩어리였는데 녹말이 자꾸 사라지니까 밥알이 가벼워지죠. 됐죠? 그리고 또 하나. 녹말은 단맛이 안 나는데 엿당은 단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밥알이 분해되면서 이쪽 요물 쪽으로 뭐가 분비가 되는 거냐면 뭐가 쌓이는 거냐면 그렇죠. 이제 이 엿당들이 요렇게 물에 녹아가지고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조금씩 식혜물이 조금씩 단맛이 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녹말 덩어리들이 이제 녹말이 빠져나가면서 가벼워지니까 밀도가 작아져서 뜨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면 밥알이 20알 이상 떠올라 있으면 20알 이상 떠오른다는 거는 이밥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효소가 재기능을 한 겁니다. 근데 8시간 아니고 9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밥알이 안 떠오른다. 만약에 그렇다면 효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온도 설정이 잘못돼서 효소가 다 재기능을 잃었거나. 제가 직접 해보면 한 5~6시간이면 벌써 밥알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일단 요거 따라가 볼게요. 떠오르면 티백을 건져냅니다. 이제 티백을 건져내요. 티백을 건져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냥 요렇게만 하면 안 되고 요거를 한번 끓여줘야 됩니다. 혹시 그 티백이 이게 뭐 필터가 엄청 섬세한 게 아니라서 이게 또 효소들이 빠져나오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요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티백을 건져낸 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 밥알이 얼마 분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 식혜 먹을 때 밥알을 먹어야 되니까 밥알이 20알 정도 뜨면 이 밑에 밥은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먹었을 때꽉찬 밥이 아니고 약간 퍼석퍼석하게 바스라지는 그런 밥의 형태가 된 거죠. 근데 이 밥이 완전히 분해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나온 엿당이라는 게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만 먹으면 단맛이 부족해요. 단맛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주면 됩니다. 그럼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밥이 완전히 사라지겠죠?
그러면 그냥 엿단물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이게 식혜 맛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밥알을 남겨놓고 하려니까 단맛이 부족해서 설탕을 추가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요렇게 만들어 놓고 티백만 빼면 이 안에 아밀레이스가 들어와요. 왜냐면 티백의 그 공간이 효소가 못 들어갈 만큼 촘촘하지, 못 나올 만큼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물에 이게 이제 아밀레이스가 들어옵니다. 이거를 냉장고에 넣어놓고 시간을 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 밥알이 온도가 낮아도 효소가 제 기능을 잃지는 않거든요. 속도가 느려질 뿐이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밥알이 조금씩 조금씩 더 사라집니다. 효소가 기능을 하니까, 변성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밥알을 지키고 싶다. 나는 이게 식혜 떠먹을 때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어야 이게 식혜를 먹는 것 같다. 그러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꺼내가지고 요거를 팔팔 끓여줍니다. 이거를 한번 끓여. 물론 티백은 빼고 불로 한번 팍 끓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안에 들어온 아밀레이스가 싹 변성되는 겁니다. 싹. 그러고 나서 설탕을 넣어가지고 간에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밥알이 더 이상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이 밥알을 변화시키는 아밀레이스를 완벽하게 변성시켰으니까. 근데 왜 레시피가 이러냐? 오랜 시간 둬서 이 냉장고 안에 들어간 아밀레이스가 이걸 다 분해할 때까지 오래 놓고 먹지 말고 필요할 때 조금씩 만들어서 그때그때 드셔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조금 더 보관하고 싶다. 그리고 밥알도 지키고 싶다. 내 생명 같은 밥알이다. 그러면은 끓여서 효소를 완전히 없앤 다음에 설탕을 첨가하시면은 오래 갑니다. 재밌죠? 이게 아주 간단하거든요. 여러분도 만들면서 부모님한테 한번 이게 그런 거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식혜 만들기 특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소화제가 종류가 있는데 3대 영양소 소화제가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소화효소가 들어있는 소화제. 이건 소화가 잘안 돼서 이제 음식물 분해가 안 되니까 먹어주면 뭐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오줌 검사할 때 이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오줌 검사제에 요그그 이렇게 여러분들 그 소변 검사지 요 네모 붙어 있는 거 거기에 포도당 산화효소와 과산화수소 산화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낼수 있는 요 색원체라고 하는 물질이 들어 있어. 원래는 무색인데 변화가 있으면 색을 바꿔줄 수 있는 색 변화를 눈에 띄게 할수 있는 그런 물질이 들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세 가지를 넣는데 오줌에 포도당이 들어 있으면 포도당 산화효소가 요 포도당을 산화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과산화수소가 발생해요. 그러면 요 과산화수소 산화효소, 요 퍼옥시데이즈죠. 퍼옥시데이즈가 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키면서 결국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산소가 이 색깔이 없는, 지금은 없는 요 색원체에 결합을 해서 요 색원체가 산화되면 청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포도당이 있으면 청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포도당이 많으면 많을수록 산소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 색깔 변화가 조금 더 진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줌 싸면 색 변화로 바로 알수 있는 겁니다. 재밌죠? 이것도 다 효소를 활용하는 예가 됩니다. 혈당 측정도 포도당 산화효소가 있어가지고 포도당이 산화되면서 전류가 발생하면 그 전류를 가지고 혈당량을 계산합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요새 뭐 유전자 재조합 기술에 사용하는 유전자를 떼는 것도 효소예요. 붙이는 것도 효소입니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직접 할수 없으니까 이런 기능을 하는 효소들을 찾아가지고 이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뭐 오염물질을 분해하는데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효소를 이용하기도 하고 미생물을 키울 수도 있고 미생물을 이렇게 오염물질을 분해하는데 미생물을 키울 수도 있고 그게 그것보다는 사실 고 미생물 미생물이 오염물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뭔지만 정확하게 밝혀지면 그 효소를 대량 생산해서 그냥 뿌려주는 게 제일 빠르죠. 근데 그거를 찾고 그거를 정제해서 순수하게 만들기가 어려울 때는 세균 자체를 키울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좀더 발달을 해서 정확하게 그 효소를 추출해낼 수 있으면 효소를 대량으로 생산해서 넣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우리 일상에서 생활하는 효소를 활용하는 예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유전자 제조학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얻기 어려웠던 효소를 조금 더 쉽게 얻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효소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방면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효소의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뭐 엄청난 걸 배운 거는 아니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중요한 걸 배웠고 여러분이 이런 걸 보면서 일상생활에서 사소한 재미를 찾는 게 생투를 배우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가 식혜 같은 거 이런 거 생투 안 들으면 이거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원리를. 그리고 이거 오줌 검사지가 색깔 변하는 거 이런 거 어디 가서 듣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바로 여기서 듣는 겁니다. 여기서. 예, 석수입니다. 석수. 예. 자, 오늘 수업 이거 더 많은 걸 얘기하고 싶지만 이게 이제 더 많아지면 나열식이 되니까 아,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구나. 간만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효소에 대한 수업 마무리가 되겠죠? 뭐,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기 전에 세 가지 이상. 자, 눈 감고 세 가지 떠올라야 됩니다. 떠오르시면,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